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500뽑기를 준다는 광고 문구로 눈길을 끌었죠. 사실 서비스사는 처음 듣는 곳이네요. 세원 ENC의 신작 모바일 캐릭터 수집 RPG 창공 아레나입니다. 수집형 RPG 그리고 방치형 RPG의 기본을 따릅니다. 사전 예약 쿠폰 내용이 고급 소환권 100개와 5성 조각 50개인데다가 정식 출시 당일부터 이벤트 보상으로 고급 소환을 100회 시도할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주 코드를 배포한다는 걸 보니 아마 앞으로도 계속 뿌려서 400회 뽑기를 제공할 모양이네요. SSR 뽑기 확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무난하게 SSR 풀파티를 구성해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웅 승급 시 같은 영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일 성급의 다른 영웅이 다수 필요해서 사실 영웅은 뽑아도 부족해질 것 같긴 합니다. 캐릭터 일러스트 퀄리티가 좋고 수위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스킬 사용 시나 공격 모션 시 성우를 적극 활용한 것도 장점이겠고요. 다만 그에 반해 정작 전투씬에 구현된 8등신의 캐릭터 모델링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 때문에 캐릭터의 모션도 다양하고 스킬 이펙트도 화려하지만 정작 액션이나 타격감 등은 많이 아쉽습니다. 5인 출전 1개 파티로 구성됩니다. 영웅에 따라 호위병, 전사, 마법사, 성직자 4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 딜러는 전사로 마법 딜러는 마법사로 구분되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포지션에 따른 자동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스킬 사용도 정해진 대로 흘러가므로 지켜보는 게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 진행 역시 단순합니다. 처음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오프닝 구간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스토리 없이 스테이지만 계속 클리어 해나가게 됩니다. 방치 시스템이 있어서 클리어한 스테이지 정도에 따라서 방치 사냥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컨텐츠도 결국 5대5로 깨부수는 형태가 전부네요. 컨트롤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승패가 정해져 있는 셈이죠. 이 밖에도 점점 어려워지는 덱에 도전하는 무한 애탑, 용사의 시련과 같은 던전 시스템, 티켓을 소모해 다른 유저의 덱과 겨룰 수 있는 창공 대전,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창공의 전설 등 PVP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레드다 표시가 늦게 사라지거나 엉뚱한 데 뜨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니 그냥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넘기다 보면 이전에 다른 캐릭터 선택 음성이 나오는 걸 보면 서버 문제인지 게임 문제인지 약간씩 반응이 늦는 것 같네요. 휘장이라고 해서 콘텐츠 진행도에 따른 업적을 달성하면 고급 소환권 등의 유용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덱 파워를 관여하는 여러 능력치가 상승하는 등 독특한 업적 달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소환권도 많이 뿌리고 성장도 쭉쭉 되는 만큼 그 재미로 플레이를 계속하게끔 유도는 되는데 사실상 난이도만 바뀌고 모든 컨텐츠가 동일한 5대5 전투 방식의 한계와 방치 플레이 외에는 따로 즐길 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무료해질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수집 요소보다는 방치 요소가 더 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참, 게임의 볼륨에 비해 발열도 심한 편이라 앞으로 최적화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